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에 하반기 운세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보셨을 때 보람있고 또 기대되는 그런 띠나 아니면 또 안 좋은 그런 운세면 이렇게 바꿔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제가 고우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경자년에 96년 25살이죠. 병자생 쥐띠 경자년의 신수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새우는 도래하는 해의 불의사고를 당하여 몸에 흉터가 생기거나 또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띠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조심, 예를 들어서 교통수도 조심,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사업자는 자본금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조심. 그럴 땐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거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설수예요. 그런 구설수 때문에 고통받으실 때는 정말 그 말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이 세운에서는 아내와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간에 몸이 안 좋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5살에 7, 8, 9월 달에 운세를 봐드릴게요. 7월의 운세입니다. 신강 사주는 이 운을 만나면 주변에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많이 의기소침할 수 있고 육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운이거나 또는 대인관계에 인해 시비나 충돌, 시비수 그러니까 뭐 보증이나 이런 걸 친한 사람이라고 보증 쓰거나 이러면은 그 뭐 손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이 잦아서 불화가 있을 수 있는 운이니 7월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8월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고민과 번뇌가 많고 수신 걱정이 끊일 날이 없으며 추진하는 일들이 잘 순탄치 않아서 사실 좀 무기소침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히 또는 뭐 시장조사 또는 이런 가게를 여실 때 한 번 정도는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상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이 해가 8월 달은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또는 그런 충돌이나 또는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9월의 운세입니다. 윗사람이나 문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보니까 25살의 운세가 조금 추진력이 있는 것보다 조심조심히 한 계단 한 계단 돌다리를 두들겨가는 운세이니 올해는 7, 8, 9월 달에 25살의 그 운세 자체가 조심하셔야 될 운세로 보입니다. 37살 84년생 갑자생 쥐띠의 경자년 신수를 봐드릴게요. 이 세운이 오는 시기에는 미혼자,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한테는 애인이 생길 수가 있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할 배필이 아닌 그냥 사귀는 애인의 경우도 괜찮은 운세 같고요. 기혼자인 경우에 이성 문제로 인한 고통이나 재난이 예상되니까 조심하셔야 될 운세고요. 대체적으로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 몸도 피곤할 수 있고 또 화려하게 치장하다 보니 소비성이 있을 수 있으니 금전으로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내와 자식의 문제를 생길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여자는 독수공방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니 참 그건 좀 슬픈 것 같아요. 올해는 그 37살 갑자생이 좀 슬플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7, 8, 9월 달에 운세를 봐드릴게요. 문서운이 좋지 못하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서운이. 그 다음에 칭찬을 받은 사람과 이별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좀 이별수는 남녀간의 이별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친한 사람과의 이별수가 있으니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자는 분주하고 재산의 이동이 있으며 그 애인 간의 이별이 예상된대요. 아 이런 말 할 때마다 왜 자꾸 제 자신 저도 이렇게 슬플까요? 반대로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도움받을 수 남자로서는 남자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7월 운세가 여자보다. 사주가 신약하면 항문과 인연이 끊어지고 또 돈과 이성으로 인해 고초를 겪을 수 있으니 7월 달은 그런 걸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8월의 운세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대요. 그러면 좀 심신이 힘들겠죠. 자기와 무관한 일에는 관여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는 금전적으로는 출입이 그러니까
손실이 많대요. 소비 손실이 많으니 문서 관리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자와 금전 문제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대요. 아무래도 지출이 많고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답니다. 부친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대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부부간이 됐건 가족간이 됐건 그 말 한마디에 사실 속상하고 화날 때가 많거든요. 항상 말을 하실 때 좀 조심조심 좀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불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9월의 운세예요. 가정이 한때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이 심하거나 투자한다면 뜻밖의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으니 투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주가 신약, 여기도 또 신약이 나오는데 신약한 사람은 관자나 구설수 또는 송사, 폭행 같은 거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72년생 49살 임자생 쥐띠의 경자년에 7, 8, 9월에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네, 7월의 운세는 신병에 있을 정도, 신병이 뭐냐면요,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 같은 제자줄이 있는 분들은 좀 신병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인한 재물적 손실도 있고요. 하는 일이 여의치가 않아요. 제 얘기는 여의치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금전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사람의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사주가 신강한 사람, 여기서 신약과 신강은 뭐냐면 신강은 이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 그걸 신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명성을 얻을 수 있대요. 신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여명의 그 여명은 여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여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동이 막 틀 때 여명이자 환한 불빛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여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여명은 여자를 뜻합니다. 신약한 사주이면 남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할 될 운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여자분이 남자분을 만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8월의 운세예요. 희비가 교차되는 운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남들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희비. 그러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게 겹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인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 볼까라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사람을 대해야 될 것 같고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용단을 내리기가 좀 망설이다면 이 기회를 놓는 경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히 8월달은 가야 될 것 같고요. 여성이면 가정이 시끄럽고 금술이 좋지 못하면 다른 남성의 유혹을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는다는 그 운 자체는 구설에 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9월달입니다. 수신과 번뇌가 가득하니 매사에 의욕을 상실할 시기래요. 그러면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금전이나 모든 게 힘드시겠죠. 생란이 뭐냐면 이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면 돌발 사고를 조심해야 되고요. 이성과의 잦은 다툼이 있을 징조니까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60년생 61의 경자생 쥐띠 7, 8, 9의 운세를 봐드릴게요. 이사하거나 가정 풍파가 생길 운세가 있으니까 이동할 때도 꼭 방향수를 꼭 잘 보셔야 돼요. 그 나이에 방향수,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7, 8월에 이동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직장은 부서나 직장을 옮기실 때 운이 있으므로 사업자는 경영의 차질이 예상이 되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낙마수가 있답니다. 조심하세요. 낙마수가 있을 때는 미끄러지거나 또 여행을 갈 때 날짜나 그 운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사고수도 면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을 대충 하고 갔다 또 도둑 수도 있잖아요. 도둑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행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뜻밖의 일에 연루되어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또 근친 간에 가족 간에 또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말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8월의 운세를 봐드릴게요. 주위 사람과 의견에 서로 맞지 않다고 무관한 일에 연루되어 한때 곤욕을 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산적으로는 손실이 입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실연은 남자 여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병이 생길 위험이 높대요.
본인의 독창적이고 독선적인 거, 그런 자기만의 그 주장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물론 개성이 있고 나만의 생각과 개성이 있는 건 좋은데 독선적이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의견이 되겠죠. 그리고 여상은 유부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대요. 제가 자꾸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남녀관계나 부부간에 이상이 생기고 말다툼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강의 사주라면 흉한 시기이고 신약한 사주는 보통의 운이랍니다. 9월의 운세, 동업은 불리하니 스스로 추진하래요. 동업하지 말고 제가 그냥 제 스스로 하라는 뜻이고, 때가 되면 귀인의 도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대요. 좋네요. 매매운과 문서운이 함께 들어오니 좋은 시기이며, 학문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소원을 이룰 수가 있대요. 아주 좋네요. 매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고집을 금하고 모든 사람한테 경청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9월의 운세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경자생의 운을 봐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그 사주에 따라서 운과 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이건 보편적인 거죠. 어떤 사람의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 쥐띠 올해 경자년의 쥐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